여보세요? 여보세요? 나 그 전화 막 끊지 말고 얘기 좀 합시다. 너 얘기하려면 제정신에 해. 술 좀 먹고. 유리한 인형을 바로 끊어버려? 너 그러면 인수위원 출석 대답해봐. 내가 너 앞에 가서 인수위원장을 보고하니? 내가 딴 데 쓰는 얘기. 그럼 빨리 사과해. 내가 너 밑에 가서 인수위원장 주문 받겠냐? 그런 저질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할 생각이 없어. 사과할 생각이 없어? 너 그럼 나하고 전쟁을 진짜 해볼래? 내가 아까 이미 하고 있잖아. 내가 말 들어봐. 아까 재수씨가 왔다 갔다 3시간 동안 내가 다 들어주고 재수씨가 울어갖고 손잡아줬다. 그리고 내가 글로 내려준다 그랬고 너 있잖아 김부선이 건 내 거 그래 아니야 뭐 아이나이가 올렸을 거야. 너 머리가 안 돌아가냐? 직원하라니까. 뭐라고?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냐. 너는 임마 비판을 못 받은 놈이야 원래부터. 너는 있잖아 대장동도 2005년에 반대했어. 근데 2012년 어? 지금 안 돼. 내가 이거 모르겠다. 그래서 글 내렸냐? 그래서 내 글 78개 내렸냐? 어머니한테. 야 들어봐 임마. 내 글 78개 내렸냐? 아 어머니 얘기하면 끊어. 어머니 하는 게 이 새끼가 지가 불리하면 딴 새끼.